현대차와 기아차가 세계 3대 국제 광고제로 꼽히는 2020 뉴욕 페스티벌에서 총 5개의 본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HMA이 제작한 스마트파크, 스마트팝, 스쿠오, TV 광고는 촬영 기술, 플랜크래프트, 부문에서 금상 2개, 은상 1개 등 총 3개의 본상을 수상했다. 촬영 기술 부문의 세부 카테고리인 최고의 유머 감각, 베스트 유스 오브 휴머, 스쿠오가 배우 섭외, 캐스팅, 스쿠오에서 2개의 금상을, 그리고 대본 및 광고 문안, SCI트 카피라이팅, 스쿠오에서 은상을 차지했다. 60초짜리 TV 광고인 스마트파크는 지난 2월 미국 프로미식 축구, 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중계 당시 방영됐다. 미국 보스턴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 에반스, 존 크레신스키, 레이첼 드레치와 미국 프로야구 구단 보스턴 레드삭스 출신의 데이비드 오티즈가 소나타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RSPA, 기능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시청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 광고는 미국 종합 일간지 USA Today가 올해 슈퍼볼 당시 방영된 총 62개 광고를 대상으로 한 슈퍼볼 광고 선호도 조사 USA Today 슈퍼볼 레드미터 스쿠오에서 2위에 올랐다. 현대차의 디지털 광고 리어백 모니터 스쿠오와 기아차 독일 판매법인 KMD의 지면 광고 그래니스, 그래니즈는 영상, 핀, 부문과 인쇄, 프린트, 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현대차의 리어뷰 모니터 스쿠오 광고에서는 목에 착용한 보호대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한 산타페 운전자가 고개를 돌리는 대신 산타페의 후방 카메라 기능만을 이용해 편리하게 주차하는 모습이 재치있게 연출됐다. 기아차 독일 판매법인의 지면 광고 그래니스 스쿠오는 집 바깥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노인들의 모습을 통해 자동차의 보행자 탐지 기능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강조했다. 그래니스, 그래니즈는 영어로 할머니 스쿠오를 뜻한다. 현대차가 뉴욕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엔 2018 평창올림픽 당시 조성한 브랜드 체험관 파빌리온 스쿠오의 디자인 부문에서 은상을 받았다. 앞서 2018년은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탐험가 시클턴, 남극 횡단 100년의 꿈을 이루다, 시클턴 스쿠오, 에스리턴 스쿠오를 통해 한 개의 은상과 두 개의 동상을 수상했다. 이 캠페인에서 영국의 유명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의 증손자 패트릭 버겔은 산타페를 타고 남극을 횡단해 양산차 최초 남극 횡단 기록 스쿠오를 세웠다. 현대 기아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감하고 창의적인 광고를 통해 전 세계 고객의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어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57년 처음 개최된 뉴욕 페스티벌은 칸 국제 광고제, 클리오 국제 광고제와 더불어 세계 3대 광고제로 꼽힌다. 코로나19의 여파로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행사는 전 세계 광고 전문가 400명이 참여했으며 약 60개국에서 1000여 편 이상의 광고 작품이 출품됐다.